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보통신학과 변진우 교수입니다. 저희 정보통신학과는 2001년도 정보과학부 정보통신 전공으로 시작하여 약 15년 동안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높은 입시 경쟁률과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인기 학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과 교수님은 각 분야의 최고의 지성을 지닌 전문가들로서 이경희 교수님, 문필치 교수님, 이감래 교수님, 변진우 교수님, 조석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 정보통신학과의 인재상은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전문가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식 정보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지식인을 양성하는 게 첫 번째 교육 목적이고,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정보통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 정보통신을 선도하는 세계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여 학과 교수님들이 최선을 다해 교육 연구 봉사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매년 정보통신 공모전을 통해 학생들의 구현력, 개발력을 최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현장 실습과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실무 중심의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 중심의 역량 강화 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IT 환경의 핵심 이슈는 정보통신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의 IoT, 클라우드 환경 등 시시각각 네트워크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수요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학과는 이러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변화하는 사회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총 4개의 세부 전공 및 영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전공 영역은 인터넷 및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정보 및 네트워크 시스템, 모바일 컴퓨팅 및 인베디드 시스템, 정보 및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운영 시스템, 스마트 기기 개발, 보안 영역으로 세부 영역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현재 IT 현장을 선도해가는 가장 수요가 높은 영역 4개를 선정하여 탄력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세부 전공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3, 4학년 때에는 현장 실습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실무 능력을 최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학과에서 학업을 마치게 되면 각 분야의 개발, 운영, 관리 전문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학과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으므로 높은 취업률과 취업 만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4개의 세부 전공 영역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과 졸업 후 네트워크 운영 전문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네트워크 정보보호 전문가, 통신 운용 개발 전문가, 인베디드 시스템 전문가, 전산 운영자, 모바일 시스템 전문가 등으로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 변화의 핵심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또한 범전부적으로 정보통신 ICT 기술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및 기기 개발에 정부적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정보통신학과는 현재와 미래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유망한 학과임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학과는 경쟁력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과 과정을 끊임없이 반영,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과 역량 강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저희 정보통신학과에서 경쟁력 있는 핵심적 인재로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